오늘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끝나고 나서 녹화본을 배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발제자분들의 발제문과 토론자분들의 토론문도 역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기관들에서는 토론회 이후에 언론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제가 세 분인데요. 발제자들은 각각 12분씩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그 자료집으로 저희가 배포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후 토론 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료 예정 시간은 6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시 직전까지 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한양대 이도훈 교수님을 모시고 촛불에 대한 배반, 저항의 구도와 7대 위기 제목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도훈입니다. 저는 촛불 배반 저항의 구도와 7대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구 보수 세력은 촛불에 저항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배반했습니다. 촛불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불평등은 코로나 이전에도 오히려 박근혜 정권보다 더 악화가 됐습니다. 출생률, 자살률, 산재 사망률,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 여러 지표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아직 있습니다. 7대 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9.4%로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최고입니다. 상위 10%의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 또한 각각 93.9%와 90.8%에 이릅니다. 서울의 종합소득 격차는 무려 194배에 이릅니다. 200대 기업의 임금 격차는 32.8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불평등이 악화가 됐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32%나 감소가 됐습니다. 자, 불평등이란 것은 단지 경제적인 불평등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과 연대, 공정함, 건강, 공정성, 기대 수명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경쟁과 폭력, 정신질환, 또 유리창은 더욱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 또한 최악의 위기입니다. 장기 침체, 생산성 저하, 평균 이율 저하, IMF 트라우마, 국가와 자본의 유착 강화, 정책 부재, 4차 산업의 혁명의 자동화 로봇화로 인해서 투자 기피가 아주 강화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957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했고 실업이 증대했습니다. 실업률은 4.1%에 이릅니다. 청년 실업률은 8.1%입니다.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860만에서 1,10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입니다. 한 해에만 10만 9,242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나고 2019년 한 해에만 2,020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한국 제조업 만 개 일자리 가운데 로봇 밀도 지수는 868대에 이릅니다. 8.7%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로봇화 자동화로 일자리 감축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일자리 감축도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작습니다. 미세하지만 지금 고스트워크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남긴 부스러기 일을 하는 것이 고스트워크인데 그 고스트워크를 하는 사람의 경우 10시간에 겨우 $40를 벌고 있고 몇 명인지 또 그들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잘 추정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운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노동 거부를 하면 자본이 일정 정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 거부를 하면 자본은 로봇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동결이나 불평등의 극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 체제 또한 위기입니다. 1869년에 평균 이윤율이 46%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 이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 원을 투자하면 1869년에 4,600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1,000원도 못 법니다. 거기에다가 정부 부채가 그 GDP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윤율 저하,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으로 장기 침체, 실질적으로 공황 상태입니다. 그로 불평등의 극대화, 국가와 자본의 유착 강화, 또 국가의 정당성 위기, 헤게모니 상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정부 부채는 78조 146억 달러에 이릅니다. 세계 총생산 91조 9,800억 달러에 84.96%에 이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100% 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일본 같으면 지금 2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위기를 합법을 가장한 금융 수탈과 탈취에 의한 축적으로 미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 초기 3년 동안 환율 조작만으로 서민의 돈을 결과론적으로 빼앗아서 재벌 준 것이 무려 174조 원에 이릅니다. 이로 2019년 가계부채가 1726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고용이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위축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부양책 남발을 하면서 재정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로 서민과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위기에 놓이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심각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만 년 동안 4도가 상승했는데 최근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IPCC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를 감축해야 되고 2050년에는 숙 0점에 도달해야 된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파국에 이르고 이를 위해서는 시급하고 아주 진정성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노동은 어떤 영향을 갖냐? 우선 화석연료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대신 재생에너지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 농민의 노동조건이 악화가 되고 산업재해가 증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카타르에서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건설공사에서 10년 동안 남아시아 이주 노동자 6,500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들 중 69%가 자연사로 분류됐는데 이 자연사로 분류된 노동자들 대부분은 그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열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녹색 성장 이런 것을 빌미로 한 재벌 투자, 재벌 퍼주기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 위기도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38%의 생명이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대형 산불, 역대급의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한파, 폭설, 태풍, 빙하의 소멸, 미세먼지가 지구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호주 산불만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산불이 이어졌고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이로 이제 경제 손실, 농작물 생산 감축, 전염병 증대, 건강 악화, 죽음 등의 문제들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겪는 것처럼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공존할 수 있는 빈틈의 숲이 있는데 그 숲마저 우리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숲에서 수억 년에서 수천만 년 동안 침팬지나 그 박쥐 같은 거에서 공존하던 바이러스들이 인수공통의 바이러스로 변형했고 그중에 이제 한두 개가 팬데믹을 4, 5년 주기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 어떤 위기를 갖고 오느냐.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2,28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2주 만에 약 1,0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IMF는 전 세계 평균이 마이너스 4.9%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는 각자 도생의 국제체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포퓰리즘에 만연하고 있고 감시사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임시직 노동자 프레카리아트가 증대됐습니다.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에 더해서 재택근무와 비재택근무의 격차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 숙련 노동과 비숙련의 노동의 격차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도 내 소욕지적의 삶이라든지 코로나 공포가 일상화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7대 위기의 마지막으로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론장은 거의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가짜뉴스가 증대가 됐고 확증 편향이 강화되면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비슷한 정보와 생각이 돌고 돌면서 강화되고 악순환을 일으키는 반향실 효과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빌미로 한 감시체제가 강화되고 빅브라더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무의식을 엄마처럼 부드럽게 하면서도 조작하는 빅마더도 결합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가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 계엄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생산성과 생산력이 아니라 생산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 식량 생산은 78억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생산되는데 8억 명이 기아의 허덕이 있습니다. 주택만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은 102.3%입니다. 모든 국민이 집을 갖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자가주택 비율은 56.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본주의 모순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아까 뭐 MB 정부 고환율 정책 얘기도 들었지만은 그 고환율 정책 하나로 우리 호주머니에서 실질 소득이 15.3%나 감소했습니다. 그런 것들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 체제를 해체하거나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대안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자본주의 해체 극복의 정당성은 뭐냐? 현재 이런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불평등에서부터 민주주의의 붕괴까지 이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탄소세라든지 이런 계약적이고 계량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강구하는데 자본주의 체제는 그것까지도 상품화시켜서 결국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IPCC 지적대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45%로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본주의 체제와 지금 현재는 모순관계입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또 불평등의 원인을 보면 이제 PKT가 근본적으로 자본의 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한 대안은 PKT가 말했듯이 글로벌 자본세입니다. 그리고 세계 체제도 이제 연대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기를 갖다가 숲을 파괴하고 설치하는 것은 카드 돌려막기와 같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라는 고비 사막에 그 부자 나라들이 투자를 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세우고 그것을 대륙부로 성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와 신자체의 극복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토지물, 지식, 데이터, 로봇은 공유부로 설정해야 됩니다. 로봇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로봇 사회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이제 단축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오히려 우리는 그 일과 놀이와 예술이 일치하는 그런 노동으로 그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촛불의 배반 저항 구도 원인과 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국식 천민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 체제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 해체와 극복으로 가야 됩니다. 둘째는 대미종속 체제와 분단 모순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대미종속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가야 됩니다.
7번째는 자본, 권력, 보수언론, 종목, 권력층, 사법부, 김현장과 같은 전문가 집단 및 어영지신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이 조금도 균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카르텔을 균열시키는 노동, 시민운동, 진보정당의 헤게모니 획득이 필요합니다. 또 보수 양당 체제로 소수자와 진보적 정책은 수렴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의 통합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시민회의가 필요합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개혁 유보 때문인데 개혁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견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진보의 분열인데 정록보의 연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시민사회가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교육과 조직화 풀뿌리 조직이 필요합니다. 대중은 물론 진보적 인사나 노동자 또한 계급의식을 상실한 채 화폐증식의 욕망을 추구하고 신자유지역 탐욕을 내면했기 때문이고 또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교육, 소욕지적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노조 조직률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위하다식의 노조 조직률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과 노동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진보운동에 대중이 없습니다. 서초동 촛불엔 100만 이상이 모였지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의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수 언론과 학계가 가점한 상황이긴 하지만 담론투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언론개혁, 학계의 성찰,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또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이 공유한다. 공유주 비극은 틀렸고 공유의 비극이 맞다. 자본주의 체제가 비정상이고 인간은 700만 인류사 동안 99.914%의 역사 동안 평등한 공동체에 살았다. 이런 식의 그 담론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이동 교수님께서 현재 당대의 문제로 7대 위기의 양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설명, 또 한국에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목표로 촛불항쟁의 3단계 완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진보 대통합 또는 선거연합, 또 이를 위한 정록보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